1번 문제입니다.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좋아요. 2번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거 어디에 놓을까? 1번. 앉아서 기다릴게. 2번. 거긴 다음에 가자. 3번. 창고에 가서 일해. 4번. 저 선반 위에 올려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어디에 놓을까? 1번. 앉아서 기다릴게. 2번. 거긴 다음에 가자. 3번. 창고에 가서 일해. 4번. 저 선반 위에 올려놔.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를 물로 닦고 있습니다. 3번.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2번. 자동차를 물로 닦고 있습니다. 3번.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4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저녁에 뭐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10번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1번 아니요, 목요일이에요. 2번 아니요, 오후 3시예요. 3번 아니요, 오늘은 못 가요. 4번 아니요, 수요일에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1번 아니요, 목요일이에요. 2번
아니요, 오후 3시예요. 3번, 아니요, 오늘은 못 가요. 4번, 아니요, 수요일에 만나요. 12번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1번. 주말에 운동해요. 2번. 농구를 좋아해요. 3번. 운동화를 신었어요. 4번.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1번. 주말에 운동해요. 2번. 농구를 좋아해요. 3번. 운동화를 신었어요. 4번.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13번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 1번. 빵을 사러 갔어요. 2번. 내일 만날 거예요. 3번. 도서관에 갈 거예요. 4번.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 1번. 빵을 사러 갔어요. 2번. 내일 만날 거예요. 3번. 도서관에 갈 거예요. 4번.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14번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기계를 써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2번. 아니요. 한국말을 쓸 수 없어요. 3번. 아니요.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그 기계는 써본 적이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기계를 써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2번. 아니요. 한국말을 쓸 수 없어요. 3번. 아니요.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그 기계는 써본 적이 없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박 부장님께 연락하셨지요? 1번. 네, 자주 연락해 주세요. 2번. 네, 전화를 걸 수 없어요. 3번. 네,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4번. 네. 전화로 연락드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박 부장님께 연락하셨지요? 1번. 네, 자주 연락해 주세요. 2번. 네, 전화를 걸 수 없어요. 3번. 네,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4번. 네, 전화로 연락드렸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우리가 볼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6시에 시작해요. 그럼 영화 시작하기 30분 전에 극장 앞에서 만나요. 네, 그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볼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6시에 시작해요. 그럼 영화 시작하기 30분 전에 극장 앞에서 만나요. 네, 그래요. 17번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근처에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백화점 보이시지요? 그 옆 건물 2층에 있어요. 1층은 은행이고요. 고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근처에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백화점 보이시지요? 그 옆 건물 2층에 있어요. 1층은 은행이고요. 고맙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영수 씨, 저 지수예요. 내일 오전 약속을 오후로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나가야 하거든요. 오후 3시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 메시지 들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 저 지수예요. 내일 오전 약속을 오후로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나가야 하거든요. 오후 3시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 메시지 들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19번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디 가세요? 우체국에 가는 길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어서 선물을 보내려고요. 어머니가 기뻐하시겠군요. 그런데 무슨 선물을 사셨어요? 어머니가 입으실 옷을 샀어요. 옷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 회사 여직원이 옷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분 덕분에 좋은 옷을 싸게 살 수 있었어요. 20번 문제입니다. 어디 가세요? 우체국에 가는 길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어서 선물을 보내려고요. 어머니가 기뻐하시겠군요. 그런데 무슨 선물을 사셨어요? 어머니가 입으실 옷을 샀어요. 옷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 회사 여직원이 옷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분 덕분에 좋은 옷을 싸게 살 수 있었어요.